조선시대 왕가나 사대부가에서는 유모를 두게 되는데, 그 앞으로 왕이 될 왕자에게 저절 먹이는 유모는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왕의 유모는 종 일품 벼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벼슬이라고 하면은 그렇습니다만은 품계를 받았다. 종일품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주었다고 그러면은 종일품은 어떤 사람과 비슷한가 살펴보면 종일품은 왕자의 부인에 해당하는 품계라고 그러고요. 벼슬로는 좌찬성, 우찬성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자가 태어나면은 유모를 선발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는가? 우선 아이의 보양을 위해서 유모는 젖이 풍부해야 된다. 젖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유모가 갖추어야 하는 덕목으로는 부덕한 품성이었다고 합니다. 사대부가의 여성들이 유모로 발탁된 것은 아니고 일반 평민이나 아니면 지체가 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젖이 풍부하고 또 품성이 후덕하면은 유모로 발탁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모가 품성이 후덕해야 한다는 이유는 유모를 통해서 덕성을 함양하고 아이가 강보에 쌓여 있을 때이 유모의 품성이 아이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왕실에서는 유모의 출신 성분과 관계없이 품계를 높여주고 상당한 대우를 해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은 영조시대 사도세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세자가 열이 있어서 배탈이 났어요. 영조가 약방 도제조하고 병의 원인을 놓고 나누는 대화가 있는데 유모의 식생활에서 기름진 음식이나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면은 젖이 많이 나와서 좋기는 한데, 아이가 열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반대로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면 열은 줄지만 젖이 줄어든다. 아이가 열병이 있을 때는 기름진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한다거나 채소가 섞인 식단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세손인 정조가 어렸을 때 유모가 밤에 종종 술을 마시는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이의 옷에서 술 냄새가 나가지고 그 이야기가 영조의 귀에 들어갔어요. 영조가 영춘전에서 약방도제주 이하 관원들과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조가 이야기를 합니다. 유모가 술을 자주 마신다. 심하게는 밤에도 술을 마셔서 아이의 옷에서 술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양로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유모가 술을 마시는 것은 매우 금기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얘기를 듣기 전에도 경계해야 함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모들이 술을 안 마셨겠죠. 그러나 영조 때 정조의 유모가 술을 마셨던 가 봅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조가 또 말합니다. 술을 마시고 젖을 물리면 어찌 술기운이 흘러서 전해지지 않겠는가? 홍상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더운 날에 소주를 마시면 땀에서 소주 냄새가 납니다. 영조가 이야기합니다. 젖을 짜내고 밤에 마시면 피가 더욱 잘 돌게 된다. 홍상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주는 장과 위에 해롭습니다. 영조가 또 말합니다. 꺼리는 병으로 의원을 속일 수 없는 까닭에 유모의 술 먹는 것을 말한 것이다. 건갈, 그러니까 칡뿌리는 어떠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김한철이 건갈은 술독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조가 또 말합니다. 이후로 알아야 할 것은 유모가 밤에 매번 술을 마신다는 것이다. 술주자를 들으니 가슴이 떨린다 이랬어요. 홍상한이 소주는 더욱 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영조가 말하기를 이번 세손의 병은 아마도 술에 상한 듯하다. 그러니까 유모가 술을 마시기 때문에 정조가 병이 난 것 같다. 그러면 그 무슨 병이 났냐면 그 당시에 정조가 어릴 때 하루에 한 10번 이상 변을 보는데 상당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도제주 이하 관원들하고 영조가 나눈 대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건 이제 승정원 일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김한철이 말합니다. 지극히 공경한 지위에 있으면서 유모가 어찌 감히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신은 들으면서 전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신이 만약 언관이라면 유모의 죄를 청할 것입니다. 영조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모가 자신의 공을 지나치게 과신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유모의 음주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유모에게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모를 두둔하고 유모의 음주를 참작해서 처방을 내리도록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선왕조에서 유모의 공을 인정한 것은 비단 영조뿐만 아니고 대대로 특별한 대우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조의 이러한 태도는 유모의 공에 대한 무한한 애정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조선시대는 왕의 유모에게는 봉보부인이라는 종일품의 벼슬을 내렸다고 합니다. 왕비의 어머니인 부부인은 정일품이라고 해서 그 직보다는 낮지만 왕자의 처인 군부인과는 같은 품계라고 합니다. 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부인들에게 종일품의 품계를 내립니다. 이게 정경부인이라고 해가지고 종일품의 품계를 내리는데 왕의 유모는 종일품의 품계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역대 어느 왕도 자신의 유모를 홀대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세종의 유모인 이씨가 사망하자 장례에 소요되는 관각을 내려주면 물론이고 묘소를 조성할 인부들을 보내기도 했고 단종은 봉보부인 이씨에게 노비와 곡식을 내렸으며 예종은 자신의 유모 홍씨에게 빈과 귀인에 걸맞는 의복과 음식을 내리는 동시에 삼촌 이내의 친척을 면천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면천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파격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심지어는 할머니를 머리로 들이받은 그 폭군인 연산군마저도 자신의 유모 최씨에게는 극진한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인 사도세자를 지주에 가둬서 죽게 한 추상같이 엄했던 영조도 왕세손의 유모가 술을 먹었다 할지라도 눈 감아주려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승정원 일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유모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것이고 조신하게 왕을 보살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유모는 벼슬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 종일품 품계를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